오늘은 휴일입니다. 해서 휴일을 맞이하여 태평하게 늦잠을 자고 있는 제 뒷모습. 반면 그런 아빠와 데뷔되게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매점입니다. 아유 아빠. 아유 기특해. 일어나자마자 공부도 하고. 엄마, 나 공부 끝나고 도시락인데 이게 아빠 깨워서 같이 하려는데? 그래 좋아 라는 주문을 받은 마네씨.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조차 없는 아빠를 보곤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이걸 점점이 문 앞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아니 그니까 이걸 왜 네가 붙이시는 건데요? 점점이 방 먼저 가봐. 내가 최근에 매주미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잘못한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한발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안 놀아줬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며 심란해하고 있는데. 아빠 오라는데. 내가 붙여놨지. 아 이렇게 금방 들키네. 아빠 부르는데. 라며 툴툴대지만 내심 다행이라 생각 중입니다. 사춘기인 줄 알고 봐. 이럴 리가 없지. 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어떻게 바로 아빠를 부르냐. 뭐가 찔리는 게 있긴 했나 봐 그래도. 아 요즘에 좀 쉬는 날 많다 보니까 10월달에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 더 잘라 그랬는데. 잠 확겠어? 놀아줘야지 뭐. 아빠 저거 꺼내줘. 이거? 응. 오호이. 엄마 보면 안 돼. 엄마 가. 엄마 그래. 어? 같이 만들어야지.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싶대요. 보면 안 돼. 그 흑백 요리사처럼 보면 안 된다고. 근데 뭐 해? 나한테 요리 다 맡겨놓고 지금. 쫌쫌머리. 나갑니다. 에헴. 뭐 시키냐? 아. 나는 매점 요리사. 방에서 몰저리 뽀시락거리나 했더니 주방장이 돼서 나왔네요. 요리사 씨, 그 달걀 3개만 가져와 주세요. 네. 근데 이분 주방장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뽑은 알바생입니다. 뭐 하십니까? 근데 알바생의 상태가 뭔가 심상찮군요. 알바를 새로 구했는데 자기가 사장님인 줄 안다니까? 당연하지, 내가 사장님이니까. 그렇대요. 언제 인수하셨는데요? 아니 베이컨을 이렇게 누워 하시면 어떡해요? 요리 이런 일 요리사가 어딨냐? 내가 얘기했군. 유 무섭군. 유. 오, 나 안 깨져. 계란 집어넣지 못해요. 아빠 나 제발 이것도 안 깨지게 바랍니다. 오. 오, 아 깨졌다. 깨졌다. 힘고. 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잘 구워지는 중입니다. 잠깐 이거 방금 튀긴 노른자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튀길 수 있는 건지 저도 편집하다 방금 확인했네요. 어떤 적당량의 밥을 도시락통 바닥에 꾹꾹 눌러 담아준 뒤 매주미가 만든 달걀 후라이로 밥을 전체적으로 덮어주고 미리 구워뒀던 베이컨 그리고 볶음 김치까지 그 위에 올려줍니다. 화룡정점으로 김가루를 솔솔 뿌려준 뒤 마네시 취향인 튀김 팽이버섯까지 올려 마무리해주면 짜잔! 맛있는 추억의 도시락 완성입니다. 매주미도 여러 재료들과 혼합해 맛있는 도시락을 완성해냈네요. 어머 귀여워. 잘 만들었지? 아? 귀여워. 방금 약간 좋지 않은 위생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바닥에 떨어진 거를 그대로 도시락에 올리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아이 우리 업장은 안 그래요. 알바생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데. 방금 손 냄새를 맡으려고 코에다가 손을 댔는데. 아니 우리 업장은 안 그래요. 알바생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데. 아니야 그렇죠. 자 요리사님들 와주시고요. 짜자잔 추억의 옛날 도시락. 대박! 느낌 완전 좋은데요? 맛있겠지? 네? 뽀뽀먼스 보여드립니다. 뽀뽀먼스. 뭐야? 나도 보고 싶다. 도시락보다 몸이 더 흔들려. 하체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완성된 것을 보면 짠! 잠깐만. 섞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나 봅니다. 네. 아까 비주얼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비주얼은 이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섞지 말지 그랬어요. 일단 계란 합격. 너무 맛있다. 맛없을 수가 없네. 자 이제 종합평가. 이게 맞나 싶은데 비주얼로도 맛도 이게 압도적 승리. 그럼 왜지? 이게 맛없다고? 아, 맛있긴 한데 아까 흔드는 걸 안 보여줬으면 됐나?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안 흔들고 그냥 놨으면은 비주얼 점수가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야, 비주얼 점수 말고 맛도 이게 맛있어. 그치 그것도 뭐 내가 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요리들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다고 합니다. 철판 아이스크림 알지? 아 나 알아.
맛있겠지. 아,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맞아. 아이스크림 그 재료 사러 가자 지금. 그게 얼음판이 두 번 쓸 수 있어요. 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양을 많이 안 사도 될 것 같거든? 나는 바나나에 우유, 초코랑. 그럼 두 번 아니야 이미? 그걸 하나에 다 넣겠다는 거야? 어? 아니면은 바나나 우유에다가 초코를 섞으면은 그게 바나나 공정 하나를 빼는 거잖아. 그러게. 그런 거 있지 않나? 바나나 초코에 빠지다 우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 진짜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필요한 재료를 물색하던 도중 여기 있다. 어,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은 못 참죠. 바로 싹쓸이 해줬습니다. 그 뒤 과자, 요플레 등등을 더 구매하고 뭐가 더 없나 고민하던 중에 이제 우리 살 거 다 샀지? 근데 이게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아. 그 박스 안에다 손 넣고 무슨 물건인지 알아맞히는 게임 했잖아. 어, 나 하고 싶은데. 이번에 애기랑 같이 해볼래? 아, 랜덤 박스 살짝 맨키로 그 말랑말랑? 응, 말랑말랑. 아, 그래? 따로 이렇게 아, 난 따로 사올게. 떨어진 다음에 아, 좋아. 무슨 게임인지 알지? 아, 그 손 넣고 초간 만지기? 어, 초간만으로 알아맞추는 거. 아, 어, 나 그거 슈퍼맨에서 봤는데 봤어? 거기서 오징어하고 막 어, 그러면은 우리 좀 그럼 생물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이분들 대체 뭘 사시려고 이러는 건지.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근데 저런 성격이 누굴 닮았겠어요. 저도 헤어지자마자 바로 고르러 온 게 이겁니다. 자,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킹크랩 해가지고 손가락 팍 물리는. 에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아끼는 매점이한테 무슨... 그래? 이걸로 해보자. 그날 아빠의 세상은 무너졌다. 응, 정말 아빠 손 물려도 괜찮아? 아, 그건 안 돼. 아이, 그럼 그렇지.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아, 그냥 이걸로 하자. 아무도 없네요. 어? 아니다. 그래, 뭉기 한번 해보자. 근데 네. 자, 어떻게 할래?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해 주실래요? 그래, 가위바위보. 어떻게 아빠 먼저. 아빠 먼저? 네, 제가 먼저 마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마네 씨가 건네준 안대를 썼는데 냄새가 별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저 화장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어, 영 찝찝한 물건을 뒤집어 쓰게 됐네요. 그래도 안대 덕분에 후각이 마비가 되어서 나름 공정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저 앞에 있으니까 만지면 돼요. 아, 지금 벌써 있어? 어. 뭐지? 그 안에 들어있어. 접시 안에 넣어놓은 거야. 아, 이게 지금 접시야? 어. 벌써 10초 지나갑니다. 어? 접시가 초록색 떡볶이 접시. 어, 그래. 아빠 근데 접시를 근처에 있어. 오. 죽었는데? 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오. 자, 내려와.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거는 정답. 응. 아스파라거스. 딩동댕. 오. 일단은 한 점 차로 앞서가네요. 오,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거? 아빠! 아, 몇 마리 살아있다. 와, 대단한 거 사왔네. 아, 떨어졌다. 아니, 내 애들이 너무 뛰어. 아, 무서워. 아니, 뛴다니까 좀 무섭잖아. 제발 나 무서워. 제일 큰 놈으로? 아니, 제발 제일 작은 놈으로. 자, 올려놨습니다. 갑니다. 시작! 에? 아니요? 바로 만지네? 그러게. 아니요? 움직인다. 야, 내장 터진다. 거기 있으면 내장 터져. 안 돼. 그 아래쪽으로만, 거기로 앉아야 돼. 터졌다! 으악! 정답은요? 쭈꾸미? 땡! 연어초밥이었습니다. 아니, 내장 터진다. 내장 터진다는 건 이렇게 만지면 와사비가 안에 있는 게 터진다고. 아, 합법적으로 놀려 먹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맛은? 그래도 초밥을 먹으니 기분은 풀렸나 봅니다. 그래. 하도 오바들을 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각자 봐서 싱싱하다. 아이, 파인애플은 저를 너무 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네. 시작! 양배추인가? 아니, 솔직히 이걸 파인애플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거 똥꼬다, 똥꼬. 아이, 똥꼬가 맞긴 한데 아니. 알겠습니다. 뭐야? 네, 맞춰주세요. 정답! 용과! 땡! 뭐야? 아, 야, 파인애플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지속적인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뒷돈을 먹은 건지 심판이 자꾸 편파 판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찾으셨어. 그래, 맞힐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맞춰봐라. 그만하세요. 그만, 뭘까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딱지. 땡. 쭈꾸미. 부전자전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대1로 무승부. 오, 얼어. 대결도 무승부로 끝났겠다. 이제 사이좋게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려 했는데 똥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찌 그러십니까. 근데 질감으로 보나 색감으로 보나 좀 그런 것 같기도. 에이, 외형이 좀 그래도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똥 굴러가요. 외형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야! 엄마 한입해. 오, 개인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잖아. 똥맛 카레냐 카레 맛 똥이냐. 자꾸 더러운 얘기를 꺼내시네. 아이스크림은 실패했지만 그 뒤 메주미와 즐겁게 놀아주다가 시간이 흘러 잘 시간이 되었는데 잠이 안 오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가달라는 메조미. 옛날 옛적에 혹을 가지고 살아가던 영감님이. 아, 욕심쟁이 욕부리 영감이랑 착한 욕부리 영감. 맞아. 근데 아빠가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야. 이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다른 내용으로 바꿔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한 명의 혹부리 영감님은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혹부리 영감이야. 착한 혹부리 영감이지. 그거는 몰라. 내면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혹부리 영감님은 춤을 엄청 잘 추시는. 어? 다르네? 여기까지는 흥미진진하게 듣던 메조미지만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어야겠다. 아기 돼지 삼형제의 출연부터는 귀담아 듣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